인생에서 한 걸음은 참 다양한 의미를 가지곤 합니다. 우리 학교도 6월을 맞이하여 다양한 방향으로 새로운 걸음을 내딛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학우들을 대상으로 한 전자책 구독 서비스 제공입니다. 명지대학교 도서관에서 우리 학교 구성원을 대상으로 예스24에서 운영하는 전자책 구독 북클립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예스24 북클럽은 직접 도서관에 가지 않아도 어디서든 인터넷이 사용 가능한 전자기기로 전자책을 마음껏 볼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로 명지대학교 학우들은 예스24에 등록된 모든 전자책을 3개월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예스24 북클럽은 서비스를 통해 학우들에게 다양한 서적을 간편하게 접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조금 소식 들었을 때 바로 예스24 사이트에 들어가서 그 책들 종류와 그리고 책들 뭐 어떤 게 있는지 좀 찾아봤었는데요. 시간과 장소가 없더라도 그래도 이렇게 줄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학생들이 책을 볼 수 있는 시간이 좀 더 상대적으로 긴 만큼 굳이 책을 사지 않아도 다양한 책을 빌려서 볼 수 있다는 점이 좋은 것 같아요. 이처럼 명지대학교 구성원들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는 학생들이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게 도움을 줍니다. 또한 학생들의 교내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를 향상시킵니다. 그리고 이는 곧 학교에 대한 애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번 예스24 북클럽 서비스를 시작으로 학생들을 위한 더 많은 다양한 서비스들이 제공되는 한 걸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코로나로 시행되지 못했던 교내 라디오 방송입니다. 이번 교내 방송은 2학기 대면 수업을 대비한 스피커 점검 및 예행 연습을 겸했습니다. 또한 학우들의 캠퍼스 생활에 있어서 활기찬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목적도 있었습니다. 교내 방송은 인문 캠퍼스와 자연 캠퍼스 두 캠퍼스에서 동일하게 진행되었으며 아침, 낮, 저녁 방송으로 나누어 25분씩 하루 3번 실시간으로 송출되었습니다. 교내 방송을 시작한 이후 교내 음악 방송에 대한 학우들의 의견이 많이 제시되었습니다. 이에 명지대학교 방송국은 이번 방송이 시범 방송의 성격이 있는 것을 감안해서 학우들의 의견을 최대한 방영할 예정이라고 밝혔으며 다가올 2학기에는 더욱 발전된 교내 방송을 시행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저희 학교 교칙에 방송국 관련해서 저희가 음악 방송을 아침, 낮, 저녁 이렇게 3번 하게끔 돼 있는데 일단은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학교에서 방송을 2년 동안 못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다시 정상화를 위해서 저희가 시험적으로 이번에 음악 방송을 한번 테스트를 진행해 본 거고요. 다음 학기에는 이제 좀 더 학생들의 편의를 고려해서 뭐 잔잔한 클래식곡을 시험 기간 때는 튼다든지 이런 식으로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저녁 때 나오는 노래는 이제 막 수업 끝나고 이제 학교할 때 듣는 노래라서 약간 기분이 좋은 그런 게 있는데 네. 아침에는 보통 기숙사에 살아가지고 제가 네. 자느라 못 들은 데가 좀 많은 것 같아요. 네. 하고 여러분들이 교내 방송을 들으며 이전보다 활기찬 캠퍼스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캠퍼스 추억의 시작과 끝맺음을 기록해주는 졸업앨범 촬영입니다. 1학기를 마무리하고 다가올 2학기를 준비하는 학우들도 있지만 이번 학기를 끝으로 사회에 나가는 졸업생들도 있습니다. 2022년 8월 졸업 예정자와 2023년 2월 졸업 예정자들은 6월 17일 오전 10시부터 종합관 10층 대강당 혹은 MCC관 운동장에서 졸업앨범을 촬영했습니다. 8개 학기 동안 정등과 동기들과 단체로 찍는 경우도 있었고 단 둘만의 특별한 우정 사진을 찍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4년 동안 열심히 업무를 해서 졸업하게 되니까 새롭게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학교 적응하기가 좀 많이 힘들었는데 그래도 꿋꿋하게 열심히 해서 이렇게 졸업하게 돼서 되게 보람차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 이제 서서히 마무리 좀 진정되는 것 같아가지고 그리고 졸업식이랑 이런 거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조금 기대도 되고요. 이제 취업 준비도 해야 돼서 걱정도 되고 그렇습니다. 미래를 위해서 더 열심히 노력하고 그 꿈을 위해서 무엇이든 도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너무 그 학점에 스트레스 받지 말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거를 하나하나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부만 하지 말고 좀 놀면서 했으면 재미있게 대학생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명지대학교와 함께 즐거웠던 기억만을 가지고 졸업했으면 좋겠습니다. 졸업생들의 앞날에 좋은 일들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명지대학교 방송국 강정훈 기자였습니다.